아니 더 듣는 별밤 곧 3부 시작하니 모두 다 95.9 주파수 고정 저전 매일매일 오후 10시 5분 박경림과 함께 오늘 별이 빛나는 밤에 Everybody 모두 준비됐습니까 누가 박경림과 놀아 사이웨이 요 별밤 별이 빛나는 밤에 3부를 하네 누가 박경림과 놀아 사이웨이 요 별밤 별이 빛나는 밤에 신나게 놀아 네 박경림의 별이 빛나는 밤에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 3, 4부 별밤 스페셜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 의외의 궁합 크라잉넛과 SG워너비와 크라잉넛 함께합니다. 벌써들 다 들어와서 쫙 옆에 앉아계시는데 이분들 광고 뒤에 저희가 쉽게 못 보여드립니다. 광고 뒤에 소개해드릴게요. 걸렸다. 아직 모르셨어요? 비타민C 종합감기약 노바킹골드. 아이고, 이놈의 감기. 이분도 노바킹골드를 확실하게 챙기셔야죠. 아하, 비타민C가 들어있어 면역까지 생각한 종합감기약 노바킹골드. 노바킹 골드 동광제약 안녕하세요 청소년 홍보대사 유승우입니다 요즘 인터넷 게임에 빠져있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정말 많죠 인터넷 게임 중독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만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주위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힘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서 상담과 치료까지 기숙치료학교와 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24시간 청소년 도움전화 1388과 상의하세요. 건강한 청소년의 밝은 내일. 이 캠페인은 여성가족부가 함께합니다. 세상엔 참 안 어울릴 듯 어울릴 듯 안 어울릴 듯 의외로 어울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곱창과 와인, 정장의 운동화, 그리고 오늘의 별밤 스페셜 게스트 아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 5초 안에 공개됩니다 별밤 스페셜 오늘의 주인공 데뷔 15년차 하지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대만 올랐다면 참 잘 노는 남자들 크라잉넛 그리고 데뷔 7년차 노래할 때마다 온몸으로 우는 노래 참 잘하는 새 남자 SG워너비 자 오늘 이 두 팀과 별밤 스페셜 함께 할 건데요 참 다르지만 매력적인 조합인 두 팀처럼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잘 어울리는 의외의 궁합 여러분들의 사연도 받아볼게요 자 뭐 예를 더 들면 크라잉넛과 심수봉 뭐 크라잉넛 노래 그 물밑의 속삭임에 피처링을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SG워너비와 식스팩 예 안 어울리죠 명란젓과 파스타 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 이용료 50원이 추가되는 샵 8001번 문자 공짜로 쓸 수 있는 미니와 스마트폰 미니 어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한 분 한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크라잉넛 SG워너비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크라잉넛이고요 저는 크라잉넛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한경록입니다 경록씨 노래와 기타를 맡고 있는 박윤식입니다 와서오세요 기타의 이상면입니다. 이상면 씨, 와! 네, 아 저는 SG워너비 이석훈입니다. 네. 뜬금없이 SG워너비. 네, 안녕하세요 SG워너비의 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준 씨. 네, SG워너비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호 씨, 아 멋있어졌어요. 네, 크라잉넛의 드럼 이상혁입니다. 이상혁 씨. 네, 크라잉넛 아코디언 건반의 김인수입니다. 보통 경록 씨, 윤식 씨, 상면 씨 오면 인수 씨가 받아줄 만도 안 돼. 네. 일로 왔어요. 인사가. 아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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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잣말 또 하신다. 인수 씨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네. 그러신 거죠? 예. 너무 먼 거야 말 거? 아니요. 가까이 좀 예, 해주시고. 아니 그 SG워너비는 그래도 계속 간간히 뵈요. 특히 석훈 씨는 화요일의 남자. 네, 네. 화남으로 한동안 별밤과 함께 해주셨는데. 네, 화남으로. 화남 화요일의 남자. 아니 크라잉넛 왜 이렇게 오랜만인 거예요?
저희들은 일단 그 방송 출연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좀 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2007년 가을에 출연하고 네, 3년 만이에요. 다음에 출연하고 밤마다 이렇게 또 공연을 하고 또 음주 가무를 충실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크라잉넛은 락계의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또 락아 예, 락계 아이돌 예. 있다고 봤을 때 정말 아이돌 네. 너무나 인기 많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SG워너비도 세 분이 함께 만나는 건 작년에 별밤 40주년 이후 처음이에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한 분은 말로고 한 분은 왜 그러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음주 가무를 즐기는 아니 크라잉넛과 함께 만난 건 아니고 아니,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는데 한번 가까이 같이 끝나고 한번 가까이 별이 빛나는 밤 속으로 아니 근데요 두 팀은 어떻게 평소에 친분이 있나요? 자주는 뵀었는데 네. 공연 정말 좋아요. 네. 할 때마다 자주 네. 같이 다니고 네. 행사 같은 데서 네. 많이 만나요. 많이 마주치죠. 근데 네. 이렇게 네. 뭐 진솔하게 술을 한 잔 한다든지 뭐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죠. 네. 먼저 네. 끝난 팀 먼저 가더라고요. 그치 원래 다음 스케줄이 또 있으니까. 그럼 평소에 크라잉넛은 SG워너비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경록 씨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이번에 나온 저기 앨범 보지 마시고 얘기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아 예. 평소 SG워너비 그 노래 중에 어떤 곡 제일 좋아하셨어요? 일단 신곡 해바라기를 굉장히 좋게 듣고 있고요. 분명히 박상민 씨 노래인 줄 알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저희 별표 차이. 예. 솔직히 그 제목은 잘 모르지만 네. 좋은 곡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곡? 그 뭐냐? 맞아. 그 노래도 너무 좋고. 예. 죄송합니다. 제목 둘이서 아니에요. 랄랄라. 맞아. 바로 랄랄라. 둘이서 랄랄라.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 진짜 좋아해요. 아 분위기 좋은데요? 예. 네. 그러면은 SG워너비는 평소에 크라잉넛 노래 중에 어떤 곡 좋아하셨어요? 원래 팬이었어요. 너무 저희는 정말 좋아했을 때부터 진짜. 이렇게 딱 나와줘야죠. 노래방 가면 크라잉넛 형들의 노래를 꼭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부르고 안 부르면 말 달리자. 마무리는 말 달리자. 밤이 깊었네. 그냥 우선 밤 깊으면 그렇죠. 룩셈부르크. 아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넌내게 반했어 이런 건 안 좋아해요. 아이 뭐야. 불꽃도 좋아해요. 아주 헷갈려 할까봐. 저 그런 거 딱. 그러면 오늘 같이 출연한다는 소리를 네. 딱 듣고 어땠어요? 크라잉넛은 SG워너비와 함께 한다. 일단 잠을 설친 것 같아요. 잠을 왜 설쳐요? 아니 그동안 행사에서 그렇게 서로 많이 오간다고 하는데 왜 밤을 직접 보고 친해지니까 설렜어요? 네. 예. 네. 정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실물이 훨씬 난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많이 봤는데 아니 자세히 못 봤어요. 예. 자세히 안 보거든요. 예. 그 제가 그 여기서 이 조합이 왜 나왔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네. 그래서 피디님한테도 아니 장르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죠 했는데 크라잉넛이 나온 이유가 새 앨범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 저희가 네. 사실 콘서트 홍보를 하로 나왔습니다. 콘서트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새 앨범은 아니지만요 네. 이번에 15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라이브 앨범을 또 이제 발매를 한 거예요. 라이브 앨범. 네. 완전 그러면 DVD. 당연히 나오셔야죠. 네. 1년 반 만에 정규 앨범으로 이제 컴백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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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잠깐만 일단 시작부터 공연 네. 얘기부터 하죠. 언제입니까? 아 이번 주 금토 일요일이고요. 급하네요. 급해요. 네 그럼 예. 네. 연습할 그 뭐 시간이 표가 있겠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예 여러분 매진 임박입니다. 임박 예 상담원한테 연결하시면 2,000원 할인되고요. 할인도 되고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네. 정말로요? 네. 금토일 어디에요? 대한민국 이다 소극장. 예 저희들의 그 3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오랜만에 신곡도 발표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네. 최초. 아 이번 주 금토일 대학로 네. 이다 극장에서 크라잉넛의 콘서트 네. 직접 가시면 신곡 발표도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네. 기대가 큰데요 정말. 네. SG워너비는 네. 딱 크라잉넛이랑 같이 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네.
어땠어요? 아 정말 좋아했어요. 네. 네, 정말로. 그러니까 뭔가 무대에서 저희도 공연을 하는 그룹이고 공연하는 밴드시고 그래서 되게 행사하는 모습 보면서 아 되게 진짜 음악을 즐기시는구나.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즐기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방송으로도 보고 음악으로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SG워너비가 데뷔 7년이고 크라잉넛이 15년이니까 이분들이 네. 데뷔 전에 한 8년은 보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나이는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상엽 씨 어디 나이 얘기 나온 김에 몇 년생인지 여쭤보면 실례겠죠? 예, 실례. 예, 알겠습니다. 예. 부담을 파지 마. 작년까지는 네. 안 실례였는데. 아, 네, 그렇죠. 올해는 이제 넘어가신 건가요? 예, 실례했습니다. 몰라요. 아까 제가 1년 반 만에 정규 앨범 얘기한 거 제가 실수했네요. 크라잉넛이 아니고 SG워너비였어요. 아, 예. 제가 들고 있는 이 앨범. 예. 와, 근데 앨범이 되게 멋있다. 그쵸. 앨범이 돈을 많이 들인 티가 나요. 아, 아니 별로. 양장이잖아요. 네, 단가가 한 680원 정도씩. 이게요? 양장인데? 되게 싸게 먹혔네요. 예. 어, 사진도 그 CD장에 꽂기 힘들겠다. 전문용으로 하드보드지. 예, 하드보드지. 조금, 예. 정규 사이즈보다 조금 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말이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면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CD장에 넣기가 힘들어서 가로로 넣어야 돼.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어디 굴러다닐 수 있어요. 집에서 어디 더 부각될지 않을까요? CD장에 못 넣으니까 이렇게 계속 꺼내 있는. 어, 그러다가 뭐야 이건 이러다가 지금 옆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해요. 충격 받으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새 앨범인데. 예.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 앨범이 일단 두꺼워서 받침으로 쓰기에도 좋고 농담이고 제 앨범이 집에 가끔 라면 받침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쓸모 있죠. 반품된 것들 쫙 모아갖고 도미노 게임도 하고. 네. 아쉽습니다 정말. 그 새 앨범 사실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1년 반 만에 네. 나온 네. 앨범이고 사진도 너무 화려하고 진호 씨가 멋있다. 진호 씨 이때쯤 되면 이제 식스팩 공개할 때도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 거지 막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네. 그냥 그래도 네. 봐서 사람들이 막 우와 감탄하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럼 혼자 걸 보고 그래도, 좋아해요? 그래도 아니요. 그냥 이제 운동이 좋아서 하는 건데 식스팩이 그래도 그래도 좀 그게 진심하다기보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새 굉장히 많이 몸짱이라는 열풍 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열풍이 불기 전부터 그냥 운동을 순수하게 좋아했고 워낙 좋아했구나. 네. 근데 정말 건강해 보이죠? 네. 네. 딱 봤을 때 몸이 단단해 보이고 아 이번 기회에 그냥 헬스 맨즈 잡지 화보 그 뭡니까? 표지 한번 딱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스마트폰 어플 중에 수명 뭐 계산하는 게 있어요. 네. 92세 나왔어요. 야! 용준 씨는 몇 세 나왔어요? 62세 나왔습니다. 92세 뭐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멘트를 네. 할 때도 너무 위독해 보여서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아 정말 아유, 죄송합니다. 네. 좀, 얼른 물 드시고 빨리 네. 건강해져야 돼요. 예. 우리 크라잉넛 분들도 다 건강하시죠? 네. 그럼요. 저희들은 겉에는 건강해요. 네. 겉에는 건강하고 네. 네, 말씀하세요. 공연하고 그리고 땀을 많이 빼고 이렇게 그 지르는 게 맞으니까 좀 이게 좀 네. 건강한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네. 무대 위에서 네. 다 푸니까 자꾸 젊어지는 것 같아요. 아. 크라잉넛은 예상 수명 그 만약에 어플을 한다면 몇 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 스마트폰 네. 어플로 받을 수 있는데 나 투지인데 두려워. 네. 투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또 쓸데없는 얘기 꺼냈었네요. 예. 그래도 꽤 오래 살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오래 살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한테 너무 행복과 즐거움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야죠.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 자 지금요 우리 그 용준 씨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별밤 라이브를 위해서 와주셨어요. 와. 감기 투원 우리 용준 씨와 함께 SG 워너비의 신곡 한번 바로 가볼게요. 해바라기 박수로 쳐주세요. 행복 소중한 사람 비가 내리면 함께 맞아줘 둘도 없는 내 사랑 달콤한 노래
두 눈이 미소짓고 네 볼에 입 맞추면 수줍어야지. 밤새 전화기를 붙들고 무슨 할 말이 많았는지 그늘 때나 쉬워 먼저 못 끊지. 넌 나의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비가 내리면 함께 맞아줄 두고 없는 내 사랑 세상 어떤 사람 세상 어떤 말로도 너를 대신 못해 난 말야 오직 너 하나뿐이야 너를 사랑해. 집 앞까지 발을 다주고 너의 방불 빛이 켜지면 그때서야 가는 걸 너는 몰랐지.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그럼 네가 떠나갈까봐 가게 앞에서는 고민만 하지. 넌 나의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비가 내리면 함께 마셔줄 두고 내 사랑 세상 어떤 사람 세상 어떤 말로도 너를 대신 못해 난 말야 오직 너 하나뿐이야 너를 사랑해. 해바라기 같은 사랑만 주고 싶어 오직 한 사람 내게 첫사랑 너에게 너도 말해줄래 내게 말해줄래 좋아한다고 너도 나만큼 하늘 땅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많은 인연 속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둘뿐이야. 고마워 네가 내게 와줘서 너무 행복해 너를 사랑 뒤잖아요. 네. 반주만 안 듣고 이제 목소리만 듣는데 오, 음압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래야 돼? 혼신을 다해서 부른다는 그런 느낌? 아, 세 분 진짜. 되게 용준 씨는 계속 기침을 하다가도 노래를 딱 부르러 라이브석에 가니까 또 너무나 네. 잘 해주시네요. 저 이거 보면서 가사를 봤는데요. 네.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사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분이 참 좋은 게 가사가 잘 들리게 노래를 또 불러줘요. 잘 들었습니다. 살짝 크라잉넛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라이브 할 때 좀 의식이 됐나요? 솔직하게? 아니요. 아니요. 네. 그 굉장히 즐기시는 네. 선배님들이어서 네. 노래할 오늘 때 유독 즐겨요. 네. SG 워너비도. 아 저희가 근데 네. 이번 앨범을 하면서 뭔가 전에 앨범보다 더 무대에서 즐기게 됐어요. 아. 네. 네. 무대에서 아, 하면서도 저희가 아, 즐거워서 아, 계속 하는 네. 저기 뭐 헤드스핀만 안 돌았지? 아, 아, 진호 씨 춤 약간 춤 사이 웨이브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네, 보통 아, 보셨어요? 어, 봤죠 저. 아. 저 디테일한 여자예요. 난리가 났어요. 미니로 박혜경 씨가 해바라기 항구로 심어야겠구만. 아, 연흥주 씨 저 사내들을 누가 체갈까나? 5344님 SG 워너비 노래는 언제 들어도 이게 CD인지 라이브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다음 곡 있잖아요. 네. 또 한 곡 하실 거잖아요. 4부에 네. 그 라이브 티 좀 내주세요. 노래할 때. 아 이번엔 그걸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발라드인가요 다음 곡? 네 발라드. 네 뭐 Say Yeah는 좀 그렇고 뭐 하실래요?
저는 헛기침을 한번 헛기침 한번 해주고요. 진호 씨. 저는 아 한번 해줄게요. 아 한번 아. 해주고 석훈 씨. 저는 에스조너비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라이브 아. 티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헛기침과 그리고 아, 아 그리고 에스조너비 한번 불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말이죠. 이분들 역시도 이게 라이브인지 CD인지 이분들 대화 나누고 있는데 언제 다 그렇게 가셨어요? 아 우리 크라잉넛 굉장히 민첩해요. 발이 안 보였어요 저리로 가는 때. 자 이분들은 완전 풀밴드 생 라이브 오늘 별밤에서 선보여 주십니다. 크라잉넛의 라이브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룩셈브로! 예! 룩셈브로! 예! 아 룩셈부르크 아 아 아르헨티나 룩 아 룩 아 룩셈부르크 아 아 아르헨티나 룩 룩 아 룩셈부르크 아 아 아르헨티나 룩 아 룩 아 룩셈부르크 아 아 아르헨티나 자 같이 펼쳐보자 세계대도 너의 군대를 펼쳐보아라 자 어디부터 있나 찾아보자 다 같이 불러보자 룩셈부르크 에버바디 더워서 에어컨 진행하기가 예, 에어컨 저희가 아, 방송 중에 못 틀어요. 예, 잠시 후에 저희가 이 열기 광고 나갈 때 에어컨 좀 시원하게 영하 18도로 저희가 틀어드릴 거고 아 정말 말이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어쩜 이렇게 열정적 아니 에스조너비 예. 평소에 몸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발라드만 불러요? 아, 나 깜짝 놀랐어 기분, 이분들. 그냥 락으로 바꾸세요. 아, 진짜 좋아해요. 네, 너무 아, 좋아해요. 저희도 색다른 모습을 오늘 처음 봤는데 아, 네, 아, 너무 좋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격하시구만. 아, 지금 말이죠. 그 3618님이 시작할 때 아유 남자 게스트가 너무 많아서 아유 벌써부터 칙칙하네요 이렇게 시작할 때 보내주셨는데 칙칙하긴커녕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고 네, 아. 얼마 전에
유희열 씨가 진행하는 음악 프로에 나와서 용준 씨가 불결한 곡을 꼭 하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곡이 불결한 곡이에요? 그냥 첫 이제 전주 시작부터 좀 네. 더러운 느낌. 네. 그런 곡을 한번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불결해지는 곡. 아, 네. 불결해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좀. 네, 좀 필요한 거. 좀 더럽히고 싶어요. 네. 아, 전주가 더러운 느낌이면 어떤 전주여야 더러운 느낌일까요? 일단 막 코 푸는 소리 좀. 변기 몰려라고. 아, 역시. 아, 아, 좋다, 좋다. 와, 아, 지금 스튜디오가. 오 마이 갓. 아, 스튜디오가 너무 더러워져서 잠깐 와우. 광고 띄워드리고 돌아올게요. 네. 광고 띄워드릴게요. MBC 라디오. 눈 덮인 들판, 누군가의 발자국이 길이 되듯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신흥인의 에너지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반세기의 전통과 무한도전 정신으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를 키우는 대한민국 중심대학이 되겠습니다. From the first, 신흥대학. 진정한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온다. 신입생 해외연수에서 21개국 90개 대학으로 이어지는 해외 로켓. 해외 명사가 후원자로 출연하는 초특급 캐스팅. 세계를 향한 우석인의 신화가 시작된다. 진정한 세계인을 키웁니다. 우석대학교. 레이플레이 박성현, 레이플레이 서준혁, 레이플레이 이주현, 레이플레이 진규. 9.192 여러분, 왜 수많은 선배들은 수능 직전까지 메가스터디 강의를 플레이할까요? 진짜 실력은 그날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합격 불변의 법칙 메가스터디. 꿈의 목표를 세워라. 2. 미래의 경쟁력을 갖춰라. 1. Are you ready? Zero. 협성대학교와 함께 미래로 세계로 비상하라. 미래로 세계로 성큼성큼 협성대학교. 95.9 MBC 라디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박형님의 별이 빛나는 밤에 4부 시작됐고요. 지금 말이죠. 크라잉넛은 라이브를 하고 목소리가 더 좋아진 반면에 SG 워너비와 저는 네. 결절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가라앉았어요. 네. 이따 라이브 괜찮겠어요? 아유, 뭐 네. 열심히 해야죠. 문제 없습니다. 허기침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허기침 문제 없고요. 네. SG 워너비 그리고 예. 네. 진짜 말이죠. 지금 이곳 분위기가 너무너무 뜨겁고 네. 너무 좋았어요. 이런 호응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크라잉넛 분들. 아, 저는 믿었습니다. 아, 역시. 아, 잠시 후에 또 기대하세요. 오케이. 예.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하겠습니다. 반응을. 예. 정말. 예. 원빈 씨처럼 제가. 07, 지금 말이죠.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잘 어울리는 의외의 궁합이라는 얘기를 별빵 가족들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미니 보내주고 계신데 두 팀에 대한 의견도 지금 속속이 도착하고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석구 씨? 네. 0788님인데요. 크라잉넛과 Nothing Better은 안 어울린다. 그죠? 크라잉넛과 Nothing Better. 정엽 씨의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어울리는데 괜찮은데요? 어울려요? 진짜 어울려요? 아, 근데 뭔가 진짜 어울린다고 생각 영국 약간 생각해요? 밴드 느낌 나면서요? 영국 밴드 느낌의 Nothing Better. 클린 어스워드 같고. 네. 뭐가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되게 좋다. 아니 그러면 평소에 노래하신 윤식 씨 Nothing Better 한번 해주세요. 불러봐. 그 곡이 원래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시범 한번 저희 보여주세요. 따라해볼게.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뭐 이런 이 곡입니다. Nothing better. 오 좋다. 와 어울린다. Nothing better than you. 영국 밴드 같고. 분위기 있다. Nothing인데 Nothing. 4879님은 귀여운 진호 오빠와 근육질 진호 오빠. 귀여움과 남자다움에 공존해주셨네요. 안 어울릴 것 같지만 한 사람한테서 네. 귀여움과 그 남자다움이 나온다. 와, 예, 감사합니다. 그게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아, 그렇죠.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이 있다는 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 아, 진짜 티가 벌써 대장티를. 네, 대장티. 한경덕씨 정말. 귀여워서 너무 그러니까, 깨물어드리고 싶어요. 드러운데 착하다. 0722님은요. 이석훈 오빠와 야구.
네네. 운동 못할 것처럼 부드러운 외모에 취미가 야구라는 의외라고 하셨네요. 아, 네. 야구 취미 아닌가? 야구가 취미인데요. 아. 운동 되게 못할 것 같이 생겼나 봐요. 근데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 상체로 하는 거는 자신은 있어요. 아, 상체로 잘해요. 하는 거. 상체로 하는 건 다 자신 탁구? 있어요. 탁구 뭐 다 자신 있어요. 농구도 잘하고요. 농구도 네. 잘하고요. 야남이에요, 야남. 네, 하체 쓰는 야남? 거는 잘 못해요. 야구 남자. 어, 야구 남자. 아, 죄송합니다. 포지션이 어떻게 야구 남자. 어,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는? 저는 내야나 가끔 투수예요. 가끔. 네, 가끔 투수에 내야. 멋지다. 잘은 못해요. 잘은. 그 야구 팀이 어디예요? 아, 지금 연예인 야구단 들어가 있어요. 네. 몇 번 타자입니까? 저 다 틀린데 한 2번 칠 때도 있고요. 야. 2번 칠 때도 있고요. 2번, 6번 어찌 됐든 다 잘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9번 안에 들면 잘. 크라잉너 분들도 저기 스포츠 좋아하세요? 예, 뭐 좋아하죠. 저희들은 이제 손목 운동 이런 거 좋아해요. 술잔을 손목 운동. 500잔을 아령 삼아서 이렇게 선잔도 들 수 있고. 500잔, 1000잔. 어, 좋죠. 몇 킬로 나올 그것만큼 또 운동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단백질만 먹어요. 안주로 고기 같은 거. 아, 닭고기 같은 근육 걸로. 근육 예. 치킨에 맥주 드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예, 치맥. 예, 알겠고요. 맥치. 예.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SG 워너비가 미션을 어떻게 수행해 줄지 너무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그 SG 워너비가 겨울나무라는 곡 불러주실 건데 이번 앨범에 예. 있는 곡이죠? 네, 1번 트랙에 있네요. 예. 역시 발라드고요. 네, 뭔가 겨울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지금 또 뭐 오늘 또 저기 굉장히 바람 세게 불고 오늘 춥습니다. 한파 오고 있어요? 한파요? 예. 네,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두파까지 오네요. 죄송합니다. 우선 가사가 너무 좋아요. 들어봅시다. 라이브석으로 네. 가주시기 바라겠고 SG 워너비 라이브 듣고 본격적으로 별빵 가족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정보 이용료 50원이 추가되는 샵 8001번 우물정 8001번 문자고요. 공짜인 미니와 스마트폰 어플로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의외로 잘 어울리는 의외 궁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하 그리고 아 그리고 SG 워너비 하 뭐 여러 가지 미션이 있는 SG 워너비 겨울나무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SG 워너비 푸르른 기억을 담은 잎새 모두 낙엽이 되 떨어진 나무 이 눈을 덮고서 잠들어 있지만 서글픈 꿈 꿀 것 같아
새겨진 이별의 짙은 발자국 지워지는 봄날이 오기 오랜 시간 행복했어요 안녕 좋은 사람 찾아 잘 가요 그대 이름으로 입김을 불며 견디며 겨울은 금세 떠나겠죠 이렇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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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한지 지금 한 그 뭐 타방송국까지 한 좀 7년 넘었는데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가장 힘든 3분이었어요. 아, 무엇보다 대단한 거 우리 진호 씨 정신력이 대단하네요 정말. 아 그래요? 아 그 아니 기침을 한 번만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 연속 콤보가 발동 걸리는 말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아니 그 다음이 자기 파트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아 깜짝. 아 영화 빵 터졌네요. 난 겨울나무가 이렇게 웃길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노래 되게 좋은데요? 아, 노래 아, 너무 좋지요. 들을 때마다 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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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이랑 아 그리고 기다려 기다려. 네. 아 네. 아, 그 부분만 들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석권 씨가 힘들어하면서 불렀거든요. 겨울나무가 떡갈나무가 될 뻔했네요. 떡갈나무가 될 뻔했네요. 이성우 씨가 가장 웃음을 못 참는 사람인 걸로. 아니, 제가 웃음이 되게 많아요. 네, 항상 그, 네, 웃음이 많아요. 네, 웬만하면 진짜 많이 웃는 네, 편인데 정말 빵 오늘은... 터지셨더라고요. 아, 보통 아니네요.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진짜 2010년대로 용준이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아, 저는 심지어 안 웃고 재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SG 매니저가 빵 터진 거예요. 저분 매니저 맞나요? 네, 저분이 안 웃으려고 하는데 온 얼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보고 저도 웃고 저분은 또 저보고 웃고 저는 또 저분 보고 웃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참,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웃는 건 좋은 거니까요. 아, 그렇죠. 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지금 좋아하셨어요. 지금 우울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진짜로요. 자,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잘 어울리는 의외의 궁합. 3233님이 SG 워너비와 소머리 국밥 의외로 잘 어울리죠? 네. 참고로 소머리 국밥의 이니셜이 SG예요. 아 소머리. 어 사골. 와. 사골도 어울리네요. 사골 예. 멋있다. 아 좋은데요? 그룹 이름. 네. 좋다 쪽이고. 사골. 네. 예. 좋은 것 같아요. 소머리 국밥. 네. 워너비. 그리고 하나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506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크라잉넛 오빠들하고 티아라의 뽀삐뽀삐 춤이요. 매치가 안 돼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아요. 네, 경록씨. 아, 크라잉넛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니 형이 안 해요. 해주세요 인수씨도.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5, 6, 7, 8 뽀삐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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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을 그렇게 지마. 뽀삐뽀삐 엘라스틱 판타스틱 뚫뚫뚫. 저기요 저기요 이상혁씨 나이스. 왜 이러세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자 유일하게 김인수씨가 아침에 복싱하듯이 해주셨고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경록씨부터. 네. 0731님 경림 누나 목소리와 밤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희한하게 밤만 되면 중독된 것처럼 라디오를 켜게 돼요. 이게 오묘한 궁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뭐 밤은 이제 장악했고요. 낮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언젠가 또 낮에 또 갑니다. 낮까지요? 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낮. 낮. 네, 제 목소리 낮 어때요? 아, 예, 좋은 낮이 낮 좋은 거 같아요. 낮 좋아요? 낮 원해요? 네, 원해요. 원합니다. 워너비, 워너비. 근데 MBC 측에서 안 원해서 예, 좀 더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워너비. 네. 예. 그리고 저기 이번엔 인수 씨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저기 예. 하나 소개해 주세요. 9598님께서 스키장에서 반팔 입고 스키 타는 외국인이요.
추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시원한 게 잘 어울려요. 멋있어요. 이상하게 외국인이 반팔 입으면 좀 또 어울려요. 네, 또 있어 보이고. 털이 팔에 많아가지고. 아, 그 옷처럼 보였을까요? 입은 것처럼. 그런 사람 많던데요. 와우. 털보드. 털보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털보드 나왔어요. 털보드. 털이 있는 거. 봐야 봐. 봐야 봐. 봐야 봐. 김은지님이 혹시 상추 튀김을 아세요? 광주인데 분식 메뉴 중 상추 튀김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추에 튀김을 싸 먹는 건데 대박 맛있어요. 알죠. 상추 튀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있죠. 전라도 쪽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상추에는 뜨거운 거 갖다 대면 금방 검해지잖아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고온에 이걸로 딱 튀기면은 안에 건 살아 있고 딱 튀김옷이 쌓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이스크림 튀김 있잖아요. 맛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네, 맞아요. 맛있겠다. 햄버거에 상추 넣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오징어 튀김 같은 건 상추에 싸 먹으면 되게 맛있대요. 네. 저도 안 먹어봤는데. 맞아, 그거. 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상추를 튀김 옷을 입혀서 튀기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튀김을 상추에 싸 먹는다. 넘어가 주세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자, 또 소개해드릴까요? 상혁씨? 네, 서기훈님. 짬뽕 먹을 때 콜라랑 같이 먹으면 혀가 짜릿하고 좋아요. 네. 짬뽕 먹을 때 콜라요? 사이다에 미더덕 넣어서 먹는 거랑 비슷한 거. 사이다에 미더덕을 넣는다고요? 그걸 넣어서 먹어.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 너의 개인사고. 개인. 아니, 그러니까 미더덕을 어떻게 센 거를요? 아니면 탕이랑 옆에 사이다를 놓고 먹다가요. 네. 이렇게 뭐 말하다 미더덕이 빠진 걸 모르고 같이 사이다를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톡 터지더라고요. 빵 터졌어. 그래서 드시면서 빵 터지셨군요. 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부러 해물탕에 미더덕을 사이다에 넣어서 드시나요? 아니요, 그 피하죠 그런 거. 모르고 먹어야 맛있어요. 맞아요. 그 진호 씨도. 네. 진호 씨? 네. 8654님이요. 나와 공부 간절하게 의외의 조화를 이루고 싶은 제 소원 이루어진 날이 있을까요? 있죠. 네. 예. 왜냐 공부가 종류가 여러 개니까요. 어울리는 네. 공부 찾으실 거예요 분명히. 네. 예. 아 그러면은 상면 씨. 네. 그 얼음을 아 9797님 얼음을 소금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네. 굉장히 독특한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잘 안 녹고 그럴 거. 그냥 소금물 아닌가? 잘 안 녹을 것 같기도 하다. 혀에 안 붙을까? 겨울철에 저기 빙판에다 얼음 뿌리는 거랑 비슷. 아, 소금 그 뿌리는 거랑 비슷한 거? 혀에 붙는 맛에 먹는. 지금 여기는 거의 호기심 천국이에요. 여러 가지. 오늘 집에서 해봐야 될 것 같아. 그쵸. 얼음을 소금에 찍어 먹는 거. 궁금하죠. 소금을 얼음에 찍어 먹. 와우, 약간 바닷맛 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죠. 자, 안. 아, 용준 씨. 짜겠네. 와우. 네, 공구상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돼지고기 목살에 초고추장 발라서 숯불에 구워 먹으면 닭꼬치 맛나요.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초고추장이 의외로 만능이에요. 맞아요. 제가 전도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봤거든요. 맛있죠? 맛있어요. 원래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네. 저는 집은... 원래 간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래요? 보편적으로 간장에 찍어. 저는 감자튀김도 가끔 케찹이랑 헷갈려갖고. 초고추장은 맛있어요? 네. 뭐 맛은 별로예요. 맛은 별로고. 드시지 마세요. 예, 감자튀김은 예. 케찹에.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우리가 또 흥분. 예. 시작되나요? 저요? 흥분의 잔치로 한번 가볼까요? 예, 우리 크라이너 분들 라이브석으로 가주시고요. 자, 시어나비 여러분들, Are you ready? 예, yeah, ready. Yeah. Stand up, put your hands up. 예. 자, 그러면 크라잉넛의 라이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그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지금 12시가 다 돼가니까 밤이 깊었네. Yeah, yeah, yeah. Yeah. 중간에 가사 중에요 술에 취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거 떼창해 주세요. 술에 취해. I'm ready. Ready? Ready? Are you ready? I'm ready.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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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깊었네. 밤에 춤을 추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술에 취해. 새벽인데
박경림과 SG 워너비 별이 빛나는 밤이 깊었네. 밤하면 노래 영화 볼래? 응? 따분해? 나랑 음악 들을래? 안 돼. 시험이 코앞이야. 그럼 같이 공부할래? 근데 너 누구니? 나? 아이스테이션 버디. 와이파이 EBS 동영상 바로 다운로드 풀 HD까지 아이스테이션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나타났다. 팔로미 버디 아이스테이션. 네. 박경림의 별이 빛나는 밤에 생각보다 광고가 짧았나요? 저희가 정신이 없네요. 자, 오늘 SG 워너비와 크라잉너. 아, 진호 씨, 네? 춤 그렇게 잘 추는지 몰랐어요. 모르시죠? 대박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즐거우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 별밤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3분 47초밖에 없는데 이 시간 저희와 그리고 우리 별밤 가족들 광란의 밤 한번 맞이하길 바라면서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크라잉너에게 라이브 한 곡도 청해 들으면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745님이 이번 SG 워너비 콘서트에 크라잉너 노래 꼭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예전에도 불렀었어요. 네, 0144님 조선 펑크와 조선 발라드의 두 거물 라이브 너무 잘 들었어요. 예. 조선 거물들 감사드리면서 크라잉너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저희 막장으로 가는 말달자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요 SG 워너비. 네. 박현님 예. 말달자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밤 사랑하면 사랑받아 두 말로 해서 성공하
가져가 새롭게 쉬운 거야 닥쳐